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100쪽 기울어진 세모형 글자 바르기 쓰기입니다. 할머니가 넘어가고 여기저기 머리카락 적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 때 히읗 할자입니다. 1번 방에 들어가야 되겠죠. 받침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2번 4번에서 짧게 그어주고요. 3번 4번에 관객에 유의하면서 리얼을 적어줍니다. 멋자 미음은 1번 3번 반씩 나누어 적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번 4번에 길게 적어줍니다. 니자 1번 3번 4번에 올라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긋고 가짜 기억은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할머니가 그 다음 넘어가고 니은 1번 2번 쪽으로 삐쭉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습니다. 미음은 4번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어짜 1번 3번에 반씩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번 4번에서 길게 세로액을 긋습니다. 가짜 기역은 1번 3번 반씩 들어가고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긋습니다. 고짜 1번, 2번, 4번 쪽으로 약간 삐쳐내리는 기역입니다. 3번의 점을 찍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액을 긋습니다. 그 다음 여기저기 2형은 1번, 3번 가운데 반반 들어갑니다. 2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점을 찍고 길게 세로액을 적어줍니다. 기자 기역 1번, 3번 반씩 나누어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적어줍니다. 첫자 지읒은 1번, 3번에 반씩 들어갑니다. 을을 2번, 4번에 길게 적어줍니다. 기, 기역은 1번, 3번 반씩 나누어 적고 2번, 4번에 길게 적어줍니다. 여기저기 미음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줍니다. 2번, 4번에 길게 적습니다. 리자 리얼은 1번, 3번, 4번으로 삐쳐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리, 카짜, 키역은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2번, 4번에 똑바로 선을 꺼줍니다. 카락,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빛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리얼이 끝부분에 점을 찍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적어보았습니다. 자,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할자는 네모형이 되겠네요. 머니가 모두 기울어진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자는 네모형이고요. 나머지 으가 기울어진 세모형이고 고는 바른 세모형이 되겠네요. 여기저기는 모두 기울어진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머리카까지는 기울어진 세모형이고 락자는 네모형이 되겠네요. 기울어진 세모형 글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음이 1번, 3번에 주로 옵니다. 그리고 모음은 2번, 4번 방에 주로 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니은은 예외네요. 자음이 1번, 3번, 4번 방에 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백조 기울어진 세 모형 글자를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